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맘이 감기가 자랑할 것도 아닌 감기가 엄청 안 좋아져서 하루 걸러시 영상을 찍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오지가 않네요. 여기는 오늘 또 15층 베란다 난간 다육입니다. 그저께부터 영상으로 좀 올라가길래 다시 거리대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어제 비가 오후 내내 쏟아지고 밤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고민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놔둬봤어요. 갈수록 배짱만 좋아지고 있죠. 루돌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침에 지금도 영상 4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밤사이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있답니다. 우리 집의 얼굴 매직잼 골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기침 나고. 그래도 저의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비를 맞았기 때문에 비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비 맞고 새벽녘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던데 괜찮을까?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또 추운 지역이잖아요. 영서는 중부 영서 이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밤사이에 얘네들이 잘 견디고 버티고 있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금 쫙 났길래, 아, 그냥 놔두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혼자, 토닥토닥 기쁜 마음으로, 오, 이렇게 했답니다. 햇빛이 너무 부셔부셔, 눈이 부셔. 오늘 하늘도 맑고요. 그러네요. 햇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밖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여기 꼬맹이들도요, 제가 저번날 그저껜가 물을 다 흠뻑 줬어요. 샤워기로 막저 꼭대기까지 막 뿌렸거든요. 날이 조금 풀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좀 올라가면 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고 그 온도를 햇빛을 보게 하고 물도 마르게 하고 이랬더니 야곱생이 곰도 여름 동안 밖에 있었는데 저기 실내에다 넣어놨는데도 아직 물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고요. 제가 조금 바꾼 거는 저 꼭대기에 있는 여기 살살살살 여기 친구들은 롱다리를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바꿨답니다. 작은 아이들로 올려놓고 롱다리를 밑으로 내려놨어요. 작은 아이들이 햇볕을 머리 꼭대기까지 다 보게. 머리 꼭대기. 이쁘다. 트럼펫 핑키랑 요 예쁜 아이들. 백금 너우 다잘 있습니다. 우리 꼬마, 여기는 이제 제가 입고돼서 분리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입고해가지고 나 홀로 서기에 시작된 애들 그저께 여기 콩군에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온 가족이에요. 다섯 개가 콩군 가족 세트예요. 거기다가 다 분리를 했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더큰것 같아요. 분리하고 물을 살짝 살짝 그 거시기 뭐시기 바카스탄 물을 줬더니 이렇게 살짝 살짝 다잘 크고 있어요. 벨타나도 있고요, 엘로우 멜로우도 있고요. 여기 홍옥이 이거는 좀 제법 묵은 건데 얼마나 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 아주 그냥 씨알이 너무너무 잘 자라졌어요. 이제 여기 입고판도
이 꽃판을 줄이고 있어요. 이런 풀분에다가 너무 넓은 데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래서 여기에도 어머 이거 뭐야? 싹스러운 꽃이 여기 떨어져 있네. 여기에도 조금 더 크면 미니 화분 콩분에다 옮기려고 그래요. 저 콩분 좋아하잖아요. 저 콩분 사랑이에요. 콩분 사랑. 막 응? 말이 되네? 여기는 뭐더라? 이거 제가 새로 들였어요. 예전에 엄청 키우다가 피치스 앤 크림인데 오래 키우다가 작년 냉해 때 가고 1년을 안 봤어요. 얄미워서. 근데 자꾸 마음에 너 나랑 친구하자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그래 우리 자꾸 한번더잘 살아보자 하고 데려왔고요. 라밀라떼 차라도 밖에서 엄청 달달달달 구워져서 들어와서 그런지 너무 잘 있어요. 그죠? 여기 자꾸 보글보글 내는 이 친구도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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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소리를 크게 내면 지금도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이름표 날라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화분을 쏟을 때마다 한두 개 쏟은 게 아니라, 동시에 왕창 쏟아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해서 넣으면서 이거는 그때그때 챙겼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저도 까먹어요. 돌대가리라서 어쩔 수 없죠. 토스카나 넬리는 정말 짱짱짱짱짱하게 굳어가지고 아 너무 이것도 콩분에서 조금 더큰 분이거든요. 근데 괜찮네. 분갈이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망가질까봐 분갈이 못하겠어요, 왜냐. 너무 이쁘고, 이렇게 손톱이 아주 뾰족뾰족 너무 이쁘게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보고,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비 오는 날, 비 맞는 다육이를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제는 목이 완전히 더 잠겨가지고, 차마 영상에다 목소리를 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참고 오늘 물한 모금 먹고 하고 왔는데도 역시나 잠겨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회복해서 예쁜 목소리 밝은 소리로 예전 같은 마리맘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럴까요? 그 노래가 너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노래 제목이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어떻게 이게 한해한해 갈수록 회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니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구독자님 언니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오늘 또 저는 또목 관리를 위해 잘 쉬어주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